2012 KBS 연예대상 대상 신동엽 씨. 축하드립니다. 2012 연예대상의 주인공 신동엽. 연예대상 신동엽 씨가 받으셨네요. 대상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세상 말도 안 돼. 체감온도 영하 18도. 하지만 추위마저 웃음으로 만드는 예능의 신. 게릴라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엽입니다. 어쩌 어쩌 올해들어 가장 추운 오늘 게릴라 데이트를 들어가시죠. 어디 들어가요? 어디든 들어가죠. 길을 걸어야 돼요. 세상 말도 안 돼. 올 겨울에 가장 추운 오늘 길거리에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02년 제1회 연예대상 신동엽입니다. 대상 어머니께 이 상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 만에 다시 하는 느낌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수상 소감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다 했어요. 아, 신현준 씨가 신동엽 씨가 잠깐 그 연예 중에 나오기만 해도 너무 칭찬을 많이 하세요. 예,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방송에서 뭐 야한 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근데 사석에서는 진짜 신현준 씨는 저한테 신적인 존재거든요. 진짜. 진짜 웃기건 안 웃기건 다 떠나서 그냥 야한 얘기만 해요. 예. 그냥 야한 얘기만 해요. 예. 그리고 진짜 저질이에요. 현준이 형 정말 사석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진실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구름처럼 오는데 이게 아이돌 스타가 아닌데 지금 인기가 대단하세요. 신기하니까요. 예. 그렇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안 추워요? 추워요. 추워요. 진짜 너무 추워요. 다짜고짜 왜 그런 거예요? 나는 신동엽이 이래서 좋다. 변태여서 좋다. 변태여서 좋다. 알겠어요. 일로 오세요. 두 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 짜장면하고 짬뽕이에요. 하나, 둘, 셋, 짬뽕! 아! 아쉬운지 너무 많이 때립니다. 계속 때려요. 탈락입니다, 탈락. 춥죠? 추워, 추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추워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손 빼세요. 자, 하나, 둘, 셋, 짬뽕! 정답! 첫 번째 선물은요? 퐁입니다. 퐁. 퐁 하세요. 이야. 저한테도 선물을 주시는 거군요. 퐁. 퐁. 누구를 위한 퐁인가요? 자, 두 번째. 네. 두 번 떨어져요. 들어가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정답, 정답. 두 번. 안녕하세요. 안 돼, 안 돼. 너무 음흉해요, 너무. 자, 하나, 둘, 셋. 소녀시대. 아, 탈락입니다, 탈락. 제가 자, 지금 어느 회사 소속인지 그걸 아셔야 돼요. 안 돼, 안 돼. 보세요. 자, 서봐요. 자, 왜 만나고 싶어요? 잘생겨서요. 아, 잘생겨서요. 곧 잘생긴 편이죠. 곧 잘생긴 편이죠. 예. 사랑합니다, 인기. 사랑합니다, 야. 앞으로 더 잘 나가시길. 예. 자,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그쵸? 예. 제 예상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이 여자분 무조건 찍습니다. 계속 찍어요. 이상해, 이상해. 고민 상담 고민 있어요? 네, 다이어트요. 신동엽 씨의 조언은요?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볼 때는 잠깐만요. 평태연 기다려서. 술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좀 힘들겠지만 담배도 끊는 게. 저 고3입니다. 고3? 네. 고민이 있어요? 아, 요번에 연극영화과 입시 준비하는데 네. 조언 좀 드릴까 해서. 실기시험 있잖아요, 실기시험. 네. 실기시험 때 어떤 뭐 연기 지금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좋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실기시험 보잖아요? 네. 이거는 하지 마요. 이거는 하지 마요. 여기서부터는 신동엽 씨가 프리역을 할 텐데 이유가 통과가 돼야 돼요. 이유. 이유요? 나는 신동엽 씨랑 포옹해야 된다. 왜? 저는 미간이 넓은데 신동엽 씨는 미간이 좁으셔서. 자, 길을 좀. 잘했어요. 다음. 왜? 왜? 저 오늘 생일이에요. 설득력 있죠? 굉장한데요? 안녕하세요. 맨날 챙겨봐요. 맨날.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맨날 챙겨봐. 우와.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저 대학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난 이게 좀 떨어졌었어요.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신동엽 씨 해야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스캔들도 나셨어요? 신문에 나는?
예, 그때 이영자 씨가 그걸 냈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주도 면밀하게 그걸 다 기획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그걸 냈어요. 예, 그때 잠깐 아버님 건강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예, 그 기사분 진짜로. 예. 아, 개그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굉장히 저질 체력이고 성대가 약해서 조금만 있으면 막 목이 쉬어요. 그런 거 보면 그거 잘하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직구준 퀴즈예요. 그래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직구준 퀴즈? 네. 거액의 출연료를 준다면 소리 지르는 리얼 버라이티 MC를 하겠는가? 정확하게 액수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말도 안 돼. 어떻게?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 정도 아니면 안 해요. 야한 얘기를.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할 수 있습니까? 개구쟁이처럼 생겼어요. 귀여운 얘기를 야하게 하면 되게 이상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귀여운 얘기를 야하게 하면 이상하고 진짜 야한 얘기도 야하게 하면 그건 이상해요. 아니 근데 이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저는 야한 얘기를 사실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진짜 이게 참 궁금한데 하면서 그걸 질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둘기가 와서 알을 낳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을 낳았으니까 뭐 도망가지 않겠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베란다 문을 열어줬는데 비둘기가 도망가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때 드는 생각이 아 원치 않은 임신일 수도 있다. 뭐 이거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그 사정이 평화의 상징 비둘기에도 평화의 상징 비둘기에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2006년이었죠? 방송국의 미모의 PD와 웨딩마치를 올린 신동엽 씨. 이제는 결혼 7년 차 일남일녀의 아빠가 됐습니다. 딸, 아들, 일남일녀의 아빠가 되셨습니다. 네. 예. 너무 예쁘죠? 아, 예쁘죠. 예. 예쁠 땐 예쁘죠. 모르죠. 이제 7살이니까 아빠 텔레비전에 나오네. 아빠가 아빠를 보고 있네. 그러면서 리모컨을 가지고 자기 보는 만화 영화 채널을 돌려요. 예. 와 아빠 신기한데.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는. 예, 진짜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는 뭔지 몰랐는데 이렇게 뭐 목욕시킬 때나 아니면 기저귀 갈아줄 때나 이렇게 해서 뭐 코코추가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 보면 그렇게 참 그게 든든하고 예 뿌듯하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 아빠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놈의 고추가 뭔지 10년 후에도 아유. 대선이 있겠죠. 이 지금은 5년 단임제니까 네, 근데 네. 이제 뭐 개헌이 돼서 4년 중임제가 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도 연예대상 MC를 보고 대상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시련을 이겨내고 개그의 신으로 부활한 신동엽! 재밌는데 이거? 혀를 내밀려고 그러죠? 신동엽의 전성시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